를 채택한 최초의 모델인 워크맨 100이라는 모델의 라디오 채용 모델인 워크맨 F100 III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은 일본 내수용 모델이 아니라 수출용 모델입니다. 그 이유는 여기 라디오 주파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짧은데 이거는 108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미국 주파수에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뒤쪽에 이제 라벨에도 일본어가 없이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독특한 문구들이 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내수용 모델이 아니라 수출용 모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이 모델은 검전지를 채택한 그 최초의 모델인 워크맨 100의 라디오 버전이고요. 전면에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인디케이터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카세트 개폐 도우에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독특하게 이제 워크맨이라는 그 로고 각인 밑에 영어로 The Original, The Market Leader, Since its birth in 1979, Design and Production based on the concept of fantastic sound anywhere, anytime. 이렇게 그 워크맨의 초창기 그런 그 제품의 컨셉을 여기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독특하게 이런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나머지 구조는 배터리와 그 검전지를 공용으로 쓸수 있었던 F100과 거의 동일합니다. 이 하단에는 검전지 또는 AA 배터리를 케이스에 이렇게 탈착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. 상단에는 제 위측에는 이 볼륨, 다이얼, 그 다음에 디렉션, 그리고 오토리버스를 수행하는 버튼, 그 다음에 오토리버스 해제 및 설정, 테이프 셀렉터, 그 다음에 돌비 회로 셀렉터, 이거 아까 보여드린 튜닝 다이얼, 그 다음에 테이프와 라디오를 선택하는 버튼 등이 있고, 맨 오른쪽에 이제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측면에는 전형적으로 스탠다드한 그 구조로, 맨 왼쪽에는 잠금 장치, 그 다음에 여기는 FM, AM, 셀렉터.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프를 구동시키는 플레이, 스탑, 패스트 포워드, 리와인드 등의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. 그 스탑과 이젝트는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,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워크맨 F100과 뭐 동일한 구조입니다. 다만 이 카세트 개폐 도어에 라디오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수출 전용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라벨에는 이제 영어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특이하게 이 앞부분에 영어로 이제 워크맨의 제품 컨셉에 대한 내용이 언제 어디서든지 훌륭한 음악을 즐기기 위한 디자인으로 태어났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. 아마도 이 모델이 검전지를 채용한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었고요. 이후에는 이 버튼식이 기계식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검전지 모델을 구현한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그 최초의 검전지 모델인 워크맨 100의 라디오 버전인 F100 수출용 을 소개시켜 드리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